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연습장에서 주로 어떻게 연습하는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매번 어떤 식으로 연습하면 좋을지 고민이신 분들 저랑 함께 따라해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만의 연습 루틴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우리 구독자님들과 같이 공유해 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그날의 터치감 그리고 몸의 밸런스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드라이버보다는 짧은 클럽으로 하프 스윙 연습을 먼저 합니다. 가볍게 연습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표물 하나 정해서 내 눈의 에이밍이 정확히 맞는지 체크도 합니다. 내가 상상한 것보다 방향이 틀어졌을 때는 즉각적으로 체크를 하면서 연습을 하는 거죠. 미드라이언 8번입니다. 부드러운 스윙으로 터치감만 체크해 보는 거예요.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어드레스 때 만들어진 스파인 앵글각을 지키면서 연습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자, 그리고 헤드의 길, 손의 길을 체크해 봅니다. 네, 지금 하는 드릴은 손 앞에 헤드를 항상 두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백스윙 올라갈 때 탑의 위치는 살짝 업라이트한 느낌으로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양손의 위치가 명치 앞에서 올라갈 수 있게. 네, 그리고 지금 하는 루틴은 오른손으로 먼저 고 셋업을 합니다. 그리고 스탠스를 넓히고 타겟을 보고 바로 헤드 출발해서 백스윙을 하는 거죠. 자, 이 루틴 연습을 여러분들도 계속 해주셔야 돼요. 연습 방법은 필드 위에서 정말 중요한 루틴이 될 겁니다. 이어지는 거예요. 시선이 공으로 돌아올 때 헤드가 가고 그 다음 스윙을 한다. 이게 하나의 물 흐르듯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잡생각이 들어오지 않게끔 연습하는 루틴이 될 수 있고요. 타겟을 보고 바로 헤드 출발. 각자의 연습 방법은 있겠지만 어느 분은 모양을 잡아야 될 때가 있고요. 어느 분은 또 이제 타격 연습을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각자 현재 나한테 맞는 연습 방법을 잘 고르셔서 하나에 집중해서 반복 훈련을 해주셔야 돼요. 네, 연습장에서는 계속 좀 과하게 모양을 좀 신경을 씁니다. 네, 지금도 보시면 테이크업을 하고 과하게 몸을 돌리는 게 아니고 오히려 올려주죠, 손을. 그렇게 과하게 해도 본스윙 할 때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조금은 처진다 그럴 때는 저처럼 해주시고요. 너무 업라이트한 분들은 약간의 어깨턴을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 3번 우드 연습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우드 연습할 때 저희 제자분들한테도 얘기하지만 티 위에 올려놓고 연습을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말 그대로 우리는 스윙 연습을 하러 왔는데 물론 바닥에 놓고 치는 클럽이지만 잘 안 맞았을 때는 자꾸 때리려고 할 거예요. 끊으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티 위에 올려놓고 특히 여성분들은 이렇게 티 위에 올려놓고 네, 스윙을 하면서 공이 그냥 맞아 나갈 수 있게 연습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지금 제가 하는 동작을 보면 헤드가 몸 뒤에 쳐져서 오는 게 아니고 오히려 몸 앞쪽으로 바로 내려오는 걸 볼 수 있죠. 우드라도 여러분들 드라이버처럼 하는 것보다는 약간은 아이언, 특히 뭐 약간 롱아이언 느낌의 스윙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드 연습을 마치고 드라이버로 왔습니다.
자, 드라이버 연습은 이렇게 치기 전에 툭툭 쳐보는 거예요. 손팔로 툭툭 치면서 워밍업을 시작을 합니다. 너무 경직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로 치지 마시고 이렇게 리듬을 좀 살려가면서 터치감을 한번 느껴보는 거죠. 드라이버는 멀리 나가는 채지 내가 멀리 친 채가 아닙니다. 네, 가볍게 스윙만 했을 때 오늘은 척구가 살짝 드로우가 나네요. 테이크백을 정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손이랑 몸이 절대 멀어지지 않고 지금도 척구가 드로우가 나길래 지속적으로 왼쪽 어깨를 좀 빠르게 열어주려고 노력합니다. 아, 네, 두 번째도 약간 드로우. 테이크백부터 백스윙 탑까지. 그리고 내려올 때 보시면 지금 약간 앞쪽으로, 앞선으로 내려오죠. 처지지 않고. 오늘 좀 드로우가 나길래 그렇게 해봤는데도 오늘 오른손에 제가 좀 잡고 있는 힘이 강하게 있나 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이제 조금 더 스티프하게 올려서 바로 타격하는 느낌으로 때려보니까 이제서야 제가 원하는 구질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구질이 안 나올 때는 좀 반대 성향의 움직임을 좀 과하게 넣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일단 오른쪽으로 휘어가는 공을 치고 싶은데 그게 반대로 나오니까 좀 더 업라이트하게 올리고 나쁘게 얘기하면 살짝 깎아치는 이미지로 스윙을 했더니 바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물만 먹고 와도 달라지는 게 골프 스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계속 결과를 보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드로우 공을 한번 좀 때려 보려고 했는데 확실히 드로우 공은 오늘 편하네요. 자, 지금도 보시면 네, 계속 페이드를 치기 위해서 노력하는 백스윙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페이스가 오픈이 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른쪽 도그레 홀을 만났을 때를 상상하고 구질을 만드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골프는 상상력이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똑바로에 집중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의 구질을 한번 여러분들도 연습해 보시면 더욱 재미있게 연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제가 연습생 시절 때 참 많이 했던 연습이었는데 이렇게 매트에서 매트까지만 저분은 감각적인 부분도 연습을 좀 합니다. 굉장히 헤드가 바로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죠? 바운스로만 툭툭 쳐보는 거예요. 그리고 임팩트가 약하신 분들은 지금처럼 하프 스윙 정도만 들어서 손팔로 탁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팔로우 스루 때 강하게 끊김이 올 겁니다. 그러면 불필요한 몸의 쓰임은 줄어들고 오히려 볼 컨택력이 좋아져서 볼 스피드가 늘어납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이 연습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다시 8번 아이언으로 지금 티를 뒤에 놨는데 자, 저 티가 지금 백스윙 올라갈 때도 안 맞고요. 내려와서 임팩트 할 때도 맞지 않았죠. 지금 이 연습 방법은 조금 더 예민하게 연습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연습 방법도 괜찮습니다. 공 하나 반 정도 너무 타이트하게 붙이지 마시고 하나 반 정도 떨어뜨린 다음에 연습을 해보세요.
특히 이 연습은 어프로치 때 하시면 너무 좋아요. 저렇게 티에 맞지 않게 헤드가 바로 올라와야 돼요. 제가 바로 올라와서 또 맞았죠? 네, 저도 지금 뭔가 좀 길게 빠지고 있나 봅니다. 네, 지금도 저렇게 티가 맞았죠? 티가 맞았을 땐 뒷땅이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필드 위에서 이렇게 좀 딱딱한 땅이나 혹은 짧은 잔디에 맞았을 때 실수가 많잖아요. 그럴 때 이 연습을 해주시면 그 느낌을 정확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집중해서 집중력이 올라갑니다. 네, 지금처럼 헤드가 생각보다 더 가파르게 올리고 바로 떨어져야 안 맞네요. 그러니까 저도 연습할 때마다 이런 부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신경을 쓰는 편입니다. 오른쪽 어깨가 비껴주면 우리 손이 몸에서 멀어지지 않게 따라옵니다. 저도 늘 항상 중요시 여기는 구간이 바로 이 테이크백입니다. 네, 방금은 정말 풀스윙을 한번 해봤고요. 다시 드라이버로. 드라이버 치기 전엔 항상 저렇게 싱크를 먼저 맞춰보세요. 몸과 손과 헤드가 같이 움직이면서 이렇게 지나가면서만 쳐보는 겁니다. 정말 불필요한 힘을 주지 않고 백스윙 탑에서 기다리는 시간도 있고요. 자, 자세히 보시면 한번 살짝 멈췄다가 내려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리듬을 살짝 살려서 왼발의 디딤을 느끼고 스윙을 합니다. 자, 정타에 나오지 않는다면은 이렇게 싱크를 먼저 맞추고 타율을 높이세요. 그 다음 타점이 좀 높아졌을 때는 헤드 스피드도 늘려 보실 겸 이렇게 왼발 디딤바를 한번 사용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만의 연습 루틴을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도 매우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연습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고민이 있는지도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레슨 영상 때 도움되는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